안녕하세요. 해피 월드 TV의 해피 톡톡.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 연맹의 심재환 대표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그 한유문화원의 이혜원 원장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하는 청소년들도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국제 청소년 문화 교류 연맹 언제 발족이 됐고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네. 저희는 2008년도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등록이 돼서 발족이 됐습니다. 현재는 UIA라는 벨기에에 있는 국제기구협회로부터 국제기구 인증을 받아 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운영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디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 물론 좀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고려인 청소년 모국 체험이라든가 영어 말하기 대회, 모의 유예 그런 걸 통해 갖고 정부의 지원금, 기업의 후원, 그다음에 기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몇명 정도 됩니까? 회원을 특별히 저희는 뭐 정기 회원비를 받고 이렇게 하진 않고요. 프로젝트별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회비로 받지 않는 회비로 이제 하지는 않으니까 프로젝트별로는 정확한 숫자를 하긴 좀 그렇고 한 번씩 참여할 때 보면 뭐 2,000명에서 3,000명씩 참가하는 회원이 있고 또 꾸준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남태평양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Be kind, be thoughtful 프로젝트.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배려이다라는 걸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이라고 하면 뭐 호주, 뉴질랜드하고 태평양 섬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첫 출발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 있는 레간이라는 친구 소개로 누이 섬에 마스크 보내는 운동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누이 섬을 시작으로 해서 남태평양에 코로나로 조금 고립돼 있는 지역에 마스크를 보내는 운동 이걸 좀 계속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남태평양하고 그 교류를 시작하게 된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섬이라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섬이다 보니까 좀 고립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마스크가 조금 친환경적인 마스크로 발전할 거라는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고립돼 있는 지역에 마스크 보내는 것, 그것 시작으로 하면서 차츰 우리가 이제 친환경 마스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그 이후에 우리 환경 문제까지 같이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효원 원장도 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여쭤보시죠. 그 마스크를 지금 보내셨고 또 2차 분이 또 뉴질랜드로 도착해서 섬으로 갈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마스크를 보내신 이후에 남태평양 쪽들과 어떤 또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좀 전에도 이제 잠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스크가 단순히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스크를 통해서 배려라는 운동을 좀 확산시키고 싶고,
또 친환경 마스크를 통해서 환경이란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뉴질랜드와 남태평양에 있는 청소년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주제로 컨퍼런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2008년에 설립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2년이 됐는데 그동안 그 활동하신 게 많이 있을 줄 아는데 다른 나라와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교류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단체의 그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랬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이라는 거에 관점을 많이 뒀었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모의위원회 방향을 많이 뒀습니다. 거기에 첫 출발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수단, 탄자니아 등 나라에 지부를 설치했고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학교를 하나 지었고 이제 두 번째 학교가 진행 중이고 네팔하고 스리랑카도 학교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지금 현재 모의위원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올해 국제청소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거는 약간 연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환경이란 주제라던가 평화라는 주제로 각자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국제기구나 이런 국제사회에 참고자료로 보고하는 것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주로 그 대상은 좀 어려운 나라에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교육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네네, 교육 세미나도 작지만 교육 세미나 형태도 있고 우리 디베이트 형태도 있고 또는 뭐 아까 말한 모의 유엔 형태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 교류는 고려인 청소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지금 고려인 청소년들이 고려인 후손들이 거의 4세가 됐습니다. 이 청소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4년째, 올해로 5년째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국내에 있는 고려인들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문화체험을 하고 있고 문화교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효라는 주제를 발굴해서 각 나라에 숨어있는 효의 이야기를 교류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을 한번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맹이 세계 여러 나라에 교류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뉴질랜드와 앞으로 어떤 교류를 생각하시고 있는지 뭐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배려 캠페인 이걸 조금 더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로 생긴 아무래도 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환경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우리 뉴질랜드 청소년들과 우리 그 남태평양 주변에 있는 그 섬들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해서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프로젝트 이외에 앞으로 뭐 좋은 계획이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네네. 지금 국제사회나 국제사회나 지금 현 문화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세대하고 기성세대 간의 문화소통이라든가 갈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갈등의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효라는 주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가 좀 많이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각 지역에 있는 표의 이야기를 발굴을 해서 그거를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영어로 번역하고 그걸 좀 더 쉽게 보통 알려줄 수 있는 그림이나 만화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나라에도 공유하고 또 우리 근처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알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 갈등의 폭을 줄이는 첫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뉴질랜드 지금 한인사회하고 지금 배려 캠페인을 하면서 같이 이걸 좀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힘 닿는 대로 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의 신재환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